자, 배움 중심 수업의 핵심, 가르쳐야 배운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자. 이제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, 당초 수업 100, 100에서 제 비율을 15 이내로 줄인다는 거예요. 15% 이내로. 그래야 애들이 체험이 일어나고, 그래야 배움이 일어나. 너무 많은 걸 가르쳐. 90% 동안 말을 해.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꽉 차. 그래가지고, 예, 눈 뜨고 주무시는 거죠. 네.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